hatred 하면? 혐오. 그쵸. divest 하면? divest, divest. 없애다. 그렇죠. 그 다음, 탱고 하면은? 엉킨 것. 그렇죠. 그 다음, interruption 하면은? 방해. 아, 그렇죠. 방해. 그 다음에, 트랜스 퀄리티 하면은? 차분함. 그렇죠. 그 다음, lead away 하면은? 끌고 가다. 그렇죠. lift 하면은? 제거하다. 그렇죠. uneconomic 하면? 비경제적인. 그렇죠. 수익이 나지 않는 이란 뜻이라는 거. 그리고 temptation 하면은 유혹. 그렇죠. 다음 hold on to 하면은 무엇을 고수하다. 그렇죠. indifference 하면은 무관심. 그렇죠. 무관심. 좋아요. 다음 mutual 하면은 상호간에. 그렇죠. 다음 from scratch 하면은 처음부터. 그렇죠. 그다음 uniformly 하면은 균일하게. 그렇죠. 다음 at length 하면 자세히. 그렇죠. 자세히. 중간에 조금 쓸게요. faculty 하면은 교수진. 그렇죠. 그다음 ought to do 하면은 무엇을 하려 하다. 그렇죠. 그다음 be up to는요. 뭐뭐까지. 그렇죠. 다음 in the sunset 하면은 무모한 금에서. 그렇죠. 그다음 keen to do 하면은 무엇 하려고 하다. 그렇죠. 그다음 by its very nature 하면은 본질적으로. 그렇죠. 본질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쓸게요. 다음 다음 well organized 하면은 잘 짜인. 그렇죠. 잘 짜여야지. 규칙적인. 그리고 medieval 하면은 중세. 그쵸. 다음 underway 진행 중. 그렇죠. 마지막 qualitative 하면은 정성적인. 그렇죠. 그럼 quantitative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아, 미안해. 정확히는 여기 한 번 더 있었네요. quantitative고요. 우리 quality는 질적인, quantity 하면은 그 뭐야? 수량적인, 수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qualitative 하면 질적인 측면, quantitative 하면은 이런 수량적인 측면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 제품을 비교하는데 뭐 A 연필보다 B 연필이 질적으로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A 연필이 B 연필보다 동일 가격에 더 많이 준다라는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quantitative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시험을 마무리 짓고요. 우리 일단은 진도 11강인 빈칸을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1번 한번 풀어보고 정답 골라주면 골라졌으면 말해주세요. 5번. 네, 5번이 정답 맞아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 같긴 하고요. 혹시 주제문 찾은 문장 있으면은 말해줄 수 있나요? 첫 번째.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게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문장은 사실 그냥 주제 도입부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 유발이지 주제까지 가기는 살짝 아쉬운 이유가 그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 불편해한다. 그냥 단순히 이거를 현상으로만 주제가 이 글쓴이가 말한다기보다는 이게 문제가 된다까지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더 주제 문장으로 꼽으면 좋았을 것 같은 문장은 뭐냐면요. In 요게 물론 이게 대명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In this kind of culture부터 It is difficult to do organization까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this kind of culture는 앞에 나와 있는 individual 정확히는 individualism 명사형으로 받아주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런 개인주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개인주의 안에서는 it is difficult to 부정사하는 게 어렵다. 뭐 하는 게 어렵다? 사람들을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when 뭐할때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이런 조직과 다를 때 이제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서 뒤에 in the book 하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중간에 주제가 나와 있는 경우다 하고 봐주면 좀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적으로는 어렵진 않았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지면은 안 좋다.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안 좋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이 4, 아, 뭐야, 5번을 넣은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When, 뭐할 때, self-interest, 즉, 이 빈칸이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 individual 또는 individualism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sacrifice 같은 경우에는 희생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정반대라고 봐줘 무방할 정도로 반의어의 계열이니까 제거를 해주고 neutrality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중립이죠. 얘는 혹시 그냥 중립에 대한 거를 떠나서 내 이익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은 거니까 2번도 제거해주고 3번 uncertainty 하면은 불확실성이죠. 여기서는 불확실한 거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니까 제끼고 그리고 risk taking 이건 어찌 보면은 1번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위험을 감수한다. 근데 여기서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찾는다. 라는 거니까 오로지 5번만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게 assert 주장이에요. 그들 스스로 at the expense 뭐의 비용을 들어서 broader community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희생해서 나의 이런 self interest 즉 자기 이익을 주장한다며 할때 이때의 문제가 다가온다. 즉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전에 꼽았던 이 노란색 체크했던 문장과 사실 동의어로 구성된 문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주제문이 드러나 있어서 좀 쉬웠고, 어휘로도 어려운 어휘가, 그나마 rampant라는 단어가 어려웠지만, 심지어 제공까지 해주고 있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쉬웠던 편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적인 거나 어법적인 거를 살짝만 봐볼게요. 그렇게 많진 않고요. 살짝만 본다면 about 엄연히 전치사죠. ing로 꾸며준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of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즉 the thing that 여기서는 of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하니까 that으로는 절대 쓰일 수가 없어요. the thing that 아니면은 what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namely의 뜻 기억나나요? namely 하면? 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네. 미안해요. 잘안 들어요. 즉?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주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What I do is my own business.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내 사정이야 라고 말하는 거를 주로 이렇게 한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노란색으로 색칠했었던 문장 It, 가즈워, To, 진주어 구문 나왔다는 거. 이거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Differ는 from과 함께 무엇과 다르다. A differ from B 하면 A와 B는 다르다. 다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individual은 형용사, individualism이 개인주의라는 뜻이니까 명사 형태니까 이거 한번 주의 깊게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굳이 이거 if 문장을 두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주의가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그것은 또한 약점이 될수 있다. 뭐 한다면? 너무 멀리 간다면. 즉, 너무 이 개인주의가 심해진다면 문제가 된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when self-interest assert itself. 그러니까 itself가 가리키는 것조차도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주장하는 거니까 itself, 제기대명사로 수식하고 들어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요 지문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좋아요. 네. 이렇게 1번은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한번 후다닥 넘어가 볼게요. 같은 빈칸이지만 단어로 채워주는 형태고요. 한번 풀고 정답 고르면 말해주세요. 3번. 3번이 정답 맞습니다. 자, 요거는 주제문을 어디로 꼽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문제.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 사실상 다 있어요. 이 지문의 절반도 차지하고 다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효민이가 해석을 해볼까요? 세상을 부자와 가난함으로 나누는 것은 세상을 커피 드링커와 커피 노동자로 나누는 것과 유사하다. 너무 잘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이사이 해석도 해볼까요? 커피 드링커는 어떤 사람이래요? 산업화된 일반고에서 집중되고 있는 그렇죠.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죠, 집중되고 있는 심지어. 네. 그렇죠. 그리고 워커들은요? 대부분 농업에 집중되어 있고 끊임없이 개발 중에 있는 그쵸? 남반구. 남반구에 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지문상에 이 표현이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개발 도상국을 developing country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특히 이 따옴표와 perpetually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냐면 그냥 단순히 개발 도상국이 아니라 계속 그 개도국 상태를 못 벗어나고 개발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한번더 말하자면, 이 가난을 어찌 보면 못 헤어나오고 있는 상태를 이 글쓴이는 제법 강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굳이 perpetually 끊임없이 라는 어휘 하나랑 쌍따옴표를 쓰면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물론 이게 출제 요소는 되진 않겠지만, 이런 내용 전달적인 의미 파악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석 너무 잘해줬고요. 이제 다시 한번 문장 구조 볼게요. 그런 분할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평행 이론이다. 그러니까 평행하다.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도 되겠죠. 무엇이랑? 빅 디비전이랑. 하나는, 미안해요. rich and poor 이거. 하나는 커피 드링커와 커피 워커들로 나눈다. 좋아요. 너무 해석 잘해줬고요. 나머지도 후다닥 보고, 어휘적인 거랑 어법적인 거. 딱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most 최상급에서는 항상 더라는 관사 잊지 말고 써줘야 되고요. 이게 물론 출제 요소는 되지 않겠지만 최상급 표현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ecome 뭐뭐가 되다 그러니까 명사가 되어야 하는데 자, 여기 수식 구서 한 번만 더 볼게요. 명사가 되어야 되는데 commodity가 명사고요. 이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고 형용사를 부사가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exceptionally는 항상 부사여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Coffee is not just one of the 복수 명사. 단지 뭐뭐가 아니다. 다시 한번 just가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 한번 궁금하네요. As is commonly claimed. 여기서의 그럼 주어는 뭐가 될까요? 주어는 생략된 거. 그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가 그럼 생략된 주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커피입니다. 여기서는 as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죠. 뭐뭐함에 따라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claim은 물론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호하다라는 의역적 뜻도 있죠. 그래서 커피가 주로 선호됨에 따라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odities. 가장 중요한 생필품 중 하나래요. 뭐에 있어서 이런 inequality, 즉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그런 상품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번 지문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어휘나 어법적으로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어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빠르게 맞춰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얘기를 하니까 곁들여서 말을 해보자면, 사실 개인 카페에서는 요 마크를 보기는 힘들지만,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뭐 할리스나 이런 좀 네이밍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 가면은요. 마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진짜 딱 초록색이고요. 여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여기 개구리가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 마크가 알것 뭐냐면 같아. 그 알아요? 이게 지속 가능한 커피를 만들었다는 증표래요. 그래서 딱그 여기 나와 있는 지문처럼 커피가 되게 노동 착취적인 요소가 많이 강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수입을 해왔다라는 증거로 딱저 증표가 붙는다고 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물론 제일 처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고 했었던 건 과외긴 하지만, 이런 아르바이트 측면으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커피집이었거든요. 할리스라는 프랜차이즈에서. 근데 거기가 또 직영점이어서 되게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해줬는데, 그때 한번 들었었어요. 저 마크가 저런 마크니까 뭔가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하셨지만 사실,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부심은 완전 크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 마크를 보면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똑같은 그런 빈칸 중에서도 단어 측면인 3번까지만 살펴보고 우리 복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3번 한번 또 문제 풀어보고 정답 골라지면 말해주세요. 1번. 네, 1번 정답 맞아요. 자, 혹시 이 질문 어렵진 않았을까요? 내용 파악 완료됐을까요? 네. 무엇에 관한 얘기였죠? 환경경제학에서. 그쵸. 환경경제학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변화가 있었어요. 전통과 환경경제학으로. 어떤 변화죠? 그 장기간으로 자원의 분배를 고려했다. 그렇죠. 장기간이냐, 단기간이냐, 그런 측면도 좋죠. 자, 그러면 혹시 이 지문에서 주제문을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 가장 핵심인 문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늘 말했듯이 보통은 빈칸으로 뚫는 문장 두 가지가 주제 아니면 예시인데, 주제면은 아래 거를 보고 공통적인 거를 찾으면 되고, 예시면은 주제를 먼저 찾고 적용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좋아요. 사실 이 중간에, 특히 이 for example 전까지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뒷부분에서 이 for example부터 시간적인 측면이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번 이제 쉬운 부분보다는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 전통 이코노믹스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트래디셔널 이코노믹스 한번 이 문장 해석을 해볼까요? 전통경제학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이라는 거는 생산을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efficient,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쓸지 결정하는 게 전통 경제학이래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하지만 응? 그 대부분 응? 단순화되고 한정된다. 하나의 시기로 한정된다. 그렇죠. 어떤 시기? 근본적인 가정과 함께 그렇죠. 어떤 가정? 오늘 상품의 추가적인 한계의 생산이 내일의 하나 생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그 점과 함께. 그렇죠. 오늘 생산하는 게 내일에 영향을 안 주는 거를 가정한 그런 할당이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주어로 있는 be allocation 때문이거든요. 단순한 할당이 아니라 D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꼭 알아주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deallocation이 뭐냐라고 한다면, allocate resources for producing 뭐 그거고 inefficient ways라고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결정하는 거에 뭐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거. 그래서 만약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0으로 영작하라라고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제가 efficient라는 단어를 꼭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저 allocation을 설명하라라는 주관식이 나왔을 때 efficient ways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오답이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traditional economics의 특징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allocate 요거는 그냥 정말 할당하다의 뜻이지. 트레디션의 특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efficient ways라는 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presumption 즉 가정인데 어떤 가정 이런 거가 does not 자, 여기서의 주어는 production이겠죠. 오늘날의 이런 생산이 does not prevent ing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까지 한번 해석을 이어서 해볼까요? In the case of 하면서. 많은 환경적인 상품의 경우, 오랜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배분이 매우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을 살펴보고 이렇게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fossil fuels 즉 화석 연료 태우는 거나 아니면은 뭐 새우를 예시로 들면서 오늘날의 이런 소비나 이런 분배가 미래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런 consumption 즉 소비가 결국에는 irreversible 즉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may have profound effect, 심오한 효과가, 그러니까 충격을 준다. 누구의, 이런 미래의 세대의 안녕, 그러니까 행복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니까 요두 단어들도 함께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단순히 한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보는 거고, 그거에 어울리는 단어는 time만이 정답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3번 지문까지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숨 잠깐 돌리고 우리 복습으로 넘어갈 거고요. 복습은 저번에 3강에 1, 2번을 했으니까 오늘은 3, 4번으로 가볼게요. 근데 모르면 물어볼 거 있어서.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저도 뭔가 당연히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어떤 걸까요? 6번, 3강의 6번인데. 3강의 6번이요. 봐요. 어떤 게 궁금할까요? At issue was the Mm-hmm. Christian. 그러면 더 Christian은 파워를 꾸며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파워인데 그냥 파워가 아니라 prismed power. 그리고 요거는 에디슈가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도치된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위치된 거요? 아, 같아요. 그럼.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줄게요. 네, 요거는 도치된 거 맞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파워는 쟁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was가 아무래도 그 보어를 유하는 동사다 보니까 at issue라는 형사 형태의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좋아요. 그러면 내친 김에 6번 먼저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바로 시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요 6번 문장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주제가 뭔지, 정답을 골라야 되는 근거 문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주의해야 할 어법이 있다면 한 두세 개 정도만 꼽고 저한테 설명하는 형식으로 복습해 볼게요. 주제는 네. 글쓸 때는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쓰는 게 좋다. 뭐야? 그렇죠. 그러면 정답의 2번. 2번인 근거는요? 2 어디든 문제지. 아래서 3번째. 아래서 세 번째, two advanced knowledge 여기 말하는 거죠? 네, 좋아요. 한번 해석도 해볼까요? 이 문장?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히 새로운 경험적인 철학. 간단하고 직설적이고 꾸밈 없는 형태의 말하기가 그렇죠. 필요하다. 이것은 대의를 제거하고 물체와 같은 수의 말을 제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뭐랄까 단어와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여러 개를 붙이지 않고 하나로만 설명하다. 깔끔하게 설명하다. 2번이 정답되는 거 맞죠? 좋아요. 자, 그럼 어법적인 특징도 효민이가 봤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앱 이슈가 교체된 거랑 중요한 거 맞고요. 또. 그 베이컨 워스도 시작된 문장에서 초보자분은 더 퍼스트를 수식 간다. 그쵸? 근데 요거는 수식도 나쁘지 않고, 그냥 목적을 설명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형용사적으로 본다면, 이거 클레임한 첫 사람이다 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사람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목적 용법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혹시 더 있을까요? 아니요. 좋아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더 찝어 볼게요. 자, 우리 도치를 하는 그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there라는 대명사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there was a simple. 그러니까 여기서는 a simple, direct, and unadorned formal speech가 주어가 되는 거고 was needed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할거 하나, speech니까 was라는 수일치 하나랑요, needed 즉 얘네는 스스로 필요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받는 거죠. 그래서 PP의 형태로 여기 수동태 was PP예요. 수동태로 사용되었다는 거 하나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표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병렬을 이루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탄 스타일은 he said pulled a veil. 그러니까 장막을 가져왔어요. 당겨왔죠. 풀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경험 철학적인 이런 다이렉트한 스피치는 lift the veil, 즉 장막을 걷었어요. 없앴어요. 그래서 요 나름의 베일에 대한 동사가 상충한다는 거, 푸가 리프트로 상충한다는 거, 요런 것쯤은 그냥 빈칸 뚫어놓고 어울리는 어휘를 써라라고 충분히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적인 상충적인 요건까지 같이 봐주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올라가서 5번으로 한번 봅시다. 똑같이 주제, 근거, 어법 살펴본 다음에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주제는 네. 기술 사용의 일시적 중단. 그렇죠. 이거는
Don't order these tests. 여기 여기 맨 마지막 문장 맞을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특히 refrain from technology. 그러니까 기술을 제거하다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어법적인 걸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어법적으로 중요한 요소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후가 네. 관계성 인재적 그렇죠. 주어 역할하고 있고 그 주제 문장에서 엔드로 대절을 병렬하고 있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논 None of the these 논 cases. 네. 거기랑 but 응. not a but b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딱이 정도만 봐줘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그냥 몇 가지 말씀만 주자면 여기서는 되게 접속사라든가 전치사라든가를 사용해서 계속 문장을 늘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taking이라는 분사구문을 써서 늘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not only 쓰고 있죠. 그세 번째 문장은 지금 딱 효민이가 찾아온 not a but 하면서 but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문장은 또 with를 쓰면서 또 since를 쓰면서 엄청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또 but을 사용하면서 늘리죠. 그리고 그나마 안 늘리는 게 후에 버 문장이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whether라고 콤마 이렇게 나오면서 문장을 계속 늘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 뭐로 연결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는 정도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순서 문장이나 아니면 주어진 문장 넣기 이런 유형으로 너무 변형을 갖기 좋은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잔뜩잔뜩 있다는 건.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복습을 할 때, 이 지문을 복습을 할 때, 아, 왜 ing? 그러면 이 taking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사구문으로 쓰였을지, not a but b로 왜 쓰였을지, 여기에 with랑 뭐 since의 역할은 뭘로 나온 건지, 이런 정도 같이 체크하면서 해석 연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제도 잘 찾아줬고, 근거도 잘 찾아줬고, 어법도 잘 찾아줘서, 이 정도로만 복습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후딱후딱 우리 4번도 한번 보고 갑시다. 4번도 주제, 근거, 어법 한번 체크해주고 말해주세요. 네. 이제는 네. 인간의 고래 말살 행. 저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좋아요. 근거는요? 첫 번째 문장인지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장이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럼 어법적인 걸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인데 그렇죠. 거기서 동사가 먼저 나와. 동사가 먼저 나와. 도치가 된. 아하, 어필을 혹시 동사로 본 걸까요? 아니, 라이. 아, 그쵸.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좋아요. 다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렇죠. the more, 좋아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혹시 더 있을까요? have trouble 다음에 ing. have, ing, 그렇죠. 됐어요. 네, 좋아요.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밑줄 문장도 해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밑줄 문장, 그러니까 but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그 신발은 그것을 신을 발이 있는 종에게 가장 잘 맞는다. 그렇죠, 좋아요. 그럼 한번 요것도 은유적인 것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That shoe 할때 shoe는 무슨 뭐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 신발이라는 건? 킬러라고 말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킬러 정도로 은유 그러니까 비유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의 스피시스는 결국 누굴 가리키죠? 사람. 그렇죠. 그리고 who possess fit to wear it 할때이 it은요? 신발은 킬러. 그죠. 신발이면서 결국엔 킬러로 연결된다는 거. 좋아요. 잘 파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킬러지, one way를 킬러. 그러니까 한 골의 종을 킬러로 하는 거는 정말 의미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이런 골의 말살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후다닥 3번까지만 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3번도 주제 근거, 어법 파악하고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주제는 네. 시간 예술에 담겨있는 작가의 생각이고, 그렇죠. 근거는 What the object of the culture? 네, 두 번째 문장. 그렇죠. 네, 문법은 가주어 진주어가 많았어요.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가 상당히 많았죠. 좋아요. 아래시 네 번째 문장에 대절이 의미상의 주어가 역할을 해. 그쵸. It is very rare that, 그쵸?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혹시 이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을까요? 얼마나 뭐뭐 하는. 그렇죠. 그것도 꼭 기억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그 정도로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굳이 꼽자면 독특하게도 true, 그러니까 전치사 구를 맨저 나왔는데 사실 도치는 되어 있진 않긴 해요. 그러니까 도치라는 게 제가 늘 말했듯이 결국엔 강조를 위해서 한 건데 그냥 요거를 앞으로만 뺐지 그냥 굳이 도치까지는 하진 않은 사례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고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